로그인 제주 더민 리포터 고부장입니다. 저는 춤도 잘 추고요. 저는요 노래도 잘 불러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리고 저는 연기도 잘해요. 아빠는 1월에 가고 해. 엄마는 물질월에 갔어. 언니형 오라방은 학교 갔고 해. 아, 지금 너무너무 긴장되는데요. 우리 모두 한번 응원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렛츠고! 피디님,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요. 아하! 약간 이 호랑이인가 고양이인가 하는 이 귀여운 동물의 털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그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개구리랑 요정은 약간 대화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 색깔 옷이 있으면 정말 잘 입고 다닐 것만 같은 약간 포근한 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원데이 클래스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전시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이 매달 다른 전시를 하고 있는 전시실인데요.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림을 좀 감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어떤 클래스를 받을 건가요? 오늘은 한지 액자에다가 자유화를 그려볼 건데 자유화 중에서도 시비지신 우리 친구의 띠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저는 용띠인데 그럼 오늘 용을 그리면 되겠군요. 네, 용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럼 다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도안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네. 도안을 여기다가 스케치로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여기다가 붙여서 볼펜으로 이렇게 따라 그릴 거예요. 볼펜으로 따라 그릴 때는 조금 힘을 주어서 그려야지 여기에 스케치가 진하게 잘 배겨져 나와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우연히 미나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주에서 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미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짜잔! 아까 제가 그린 게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빨이 잘 안 그려지긴 했어도 만족합니다, 이 그림. 이제 그림을 다 그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채색을 할 건데요. 일단 색깔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색깔을 결정을 해서 각자의 색깔들을 연한 색으로 다 같이 한번 칠을 해줄 거예요. 미나는 색깔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옅게 한번 칠하고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중간색을 한번 칠하고 그다음 중간색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진한 색을 칠하는 순서대로 색을 좀 쌓아가는 느낌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이거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화는 되게 쉽게 접하는데 이제 동양화나 미나를 오히려 더 접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한국 미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전통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조금만 집중을 하지 않아도 흐트러진다든지 번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집중력에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그림 어때요? 오늘 미나 체험을 해봤는데 같이 한 친구가 있어서 한번 오늘 어땠는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차예은이에요. 오, 이름이 예쁘네요. 오늘 미나 체험을 해봤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꼼꼼히 색칠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다른 그림 색칠할 때 미나를 한번 그리는 걸 체험해 보니까 더 꼼꼼히 잘 색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 체험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번 시간 내서 꼭 놀러 오세요. 짠! 여러분, 미나 체험 잘 보셨나요? 우리 미나 체험 한 가지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번에는 집에서도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여긴가 봐요. 빨리 가봐요. 여기 예쁜 소품들이 완전 많네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미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예품과 아니면 그림도 괜찮고 일러스트도 괜찮고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해보는 공방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수업을 할 건가요?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다 무드등이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오늘 그러면 바다에서 잠자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바다 무드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무드등을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네, 바닷속 맨 밑에 살고 있는 조개들을 한번 골라서 내가 원하는 거 이쁜 걸로 골라보세요 해서 붙일 거예요. 저는 이 색깔이 예쁜 주황색 조개랑 아쿠아리움에서 본 이거 실제 같은 불가사리랑 다 진짜야. 오, 모형이 아니었구나. 이거 그럼 이건 리얼이에요. 우와. 자, 이렇게 옳지, 잘했어요. 됐다. 밑에 내려. 선생님, 근데 이거 바다 무드등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은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재주스러운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주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 제주 여행의 기념이 된다거나 이쁜 선물도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소품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신 손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예요? 너무 많아서 할머니들은 대부분 내가 뭐 이런 걸 만드니 니네가 해야지 그러면서도 만들면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럼 다음에 한번 할머니는 할아버지 모시고 오면 할머니 완전 좋아하지. 할머니, 다음에 우리 같이 여기 와서 예쁜 무드등 만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여러분, 이제 무드등을 다 만들었어요. 한번 불을 켜볼게요. 감독님, 조명 꺼주세요. 잘 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불빛이 잘 들어오긴 하네요. 무드등 완성! 여기 손님 많이 많이 오면 좋으니까 제가 말하면 같이 손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해보니까 약간 처음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좋은 작품 완성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로그인 제주에서는요 방송에 관심이 많거나 열정과 끼가 넘치는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주 곳곳을 로그인하는 도민 리포터 고경이었습니다. 안녕!